오늘 아 그거 말고 닭이야 그게? 그럼 돼지는? 돼지고기는 어떻게 해? 아, 돼지고기 아니라 돼지. 아침 대바람부터 준비해서 공복인 상태라 고기 생각이 난다 봅니다. 아무튼 동물들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매점인데 할 수 있는 동물 또 있어? 우리 고기. 오, 고기 말고 아빠. 아빠는 어떻게 울어? 캠핑 가서 아빠 올리기. 네, 작년에 갔었던 카라반 여행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서 이번엔 글램핑을 해보고자 제부도에 찾아왔습니다. 네. 아, 네네. 해서 시간도 남겠다 캠핑장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는데 여기 놀이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벌써부터 신이나 뛰기 시작하는 아이들, 사진 찍기 좋은 대형 곰돌이들부터 원통형 그네, 오징어 게임의 무궁화 인형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그러던 중에 게임장이라 써있는 장소가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 오 대박, 다트 던지기와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왜 제 정신일 땐 안 돼? 그래서 아빠 대신 매조미가 다트 던지기를 한판 해보기로 했는데 역시 주몽에 후회답네요. 매조미가 풍선을 하나 터칠 때마다 흔들리던 사장님의 동공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트 보상으로 돌고래 인형을 얻어내고 드디어 입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면에 침대를 두고 우측으로 도니 조그마한 미국 냉장고와 싱크대가 있었고, 우와 여기 봐, 그 옆엔 좁은 계단이 있는데 여기로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와 2층! 우와 곰돌이 엄청 크고 곰돌이 고무 예, 2층엔 고무가 있다고 하네요. 매조미 오늘 여기서 자면 되겠다. 엄마 아빠 여기 밑에서 잘 테니까. 아이는 강하게 키우는 편입니다. 여기 있는 화장실. 오 화장실 깔끔하네. 근데 불 켜는 게 없나? 불 켜는 건 나중에 차차 알아보고, 차에 모셔뒀던 음식들 상하지 않게 얼른 싸들고 숙소 가서 정리하려 했는데 그거 정리 좀 하고 있어주라. 나 매점이랑 아까 모래놀이 하고 싶다 했던 거 있잖아. 좀 갔다 올게. 이때 눈치를 챘어야 했다. 평소 유창하게 떠드는 마네씨가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할 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라고. 지금 아빠 몰래 닭살을 할 거야. 엄마 물감 준비했거든? 매점이가 아빠 차 세차하는 거 하고 싶다 했잖아. 어디에서 자동차 세차하는 영상을 보고 왔는지 주유소만 갔다 하면 세차하자고 그렇게 쫄라대던 매점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를 좀 더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일 세차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지.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매번 미뤘었는데 이런 끔찍한 컨텐츠를 생각해낼 줄이야. 같이 물감으로 아빠 차를 예쁘게 꾸며주자. 좋아 좋아. 밖에서 저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한 채 안에서 열심히 정리하며 촬영 중입니다. 아빠 몰래 그림그리. 짜자잔, 와. 일단 살치살. 위 얘를 넣어. 먹어보고 싶었는데. 예쁘게 하자 우리 아빠. 과자부터 해가지고. 톡톡톡톡. 이쯤에서 정리를 마친 제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디야? 일단 그럼 여기 앞에까지만 와줘. 아빠 온대. 아빠 온대. 아빠 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우는 매좀씨를 뒤로 한 채 저 멀리서 제가 등장합니다. 아빠! 우리 세차하자 가자. 한번 예쁘게 꾸며봤어. 일단 현실을 부정하는 중입니다. 실화야? 실화인 것 같으니 일단 정신 차리고 물감의 성분부터 파악해봅시다. 아 물에 지워져. 다행히 수성이긴 하네요. 이쪽도 했어 설마? 짜잔. 이쪽은 다행히 안 했구나. 한쪽에 물봐. 너 썸네일을 의식했니? 화이트데이 이후로 흑화에 가는 아내가 점점 무서워집니다. 아니 세차하러 가자고 하면 되잖아. 세차하러 가자고 얘기해도 안 가잖아 그치? 맞아. 우리 아빠한테 세차하러 가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여기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내 잘못인 걸로 하고 얼른 숙소로 돌아가서 고기나 구워 먹자. 는 개뿔 니놈을 뺑뺑이 형에 처하겠다. 그렇게 매조미에게 정의의 철퇴를 내리고 바베큐 숯불이 올 때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네 드디어 고기를 구울 시간이 왔습니다. 자 돈 갖고 먼저 들어갑니다. 지 근데 이거 좋다. 밖에까지 안 나가도 돼. 저번 빙어 잡으러 갔을 때 야외에서 구운 거 생각하면 이곳 방식은 거의 노벨상 받을 정도의 편리함이네요. 이제 적당히 소금간을 쳐주고 집에서 준비해온 꼬치들까지 구워주면 간직적인 비주얼의 음식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잘 익었는지 보기 위해서 세로 커팅. 와 좀 덜 익었네요. 먹어봐 한번. 김이상봉 괜찮아? 응 확실히 덜 익었네요. 여튼 그렇게 간단히 1차전을 마치고 2차전으로는 마감 세일로 사온 프렌치렉을 구워 먹어봤는데 아 이거 캠핑 갈 때마다 사 먹으려 합니다. 진짜 세상 맛있네요. 그 뒤 매조미도 먹여봤는데 아주 맛있다네요. 하지만 남은 고기는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 뒤 밥 잘 먹은 매조미에겐 마시멜로 하나 구워서 쥐어주고 와 저희는 마지막 소고기까지 구워서 바로 2차 들어갔습니다. 짠. 이 첫 잔의 짜릿함은 매번 경험해도 늘 새롭네요. 토코지가 우리 안에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만들어진 정성을 느끼며 먹으면 즐거움은 두 배가 되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정성 들였다고 얘기해주는 점. 자 여기서 기술 들어갑니다. 난 너의 이런 사랑스럽게 예쁜 점이 좋은 것 같아. 그게 다야? 응 사실 그게 다야. 얼굴 예쁜 거 빼면 아무것도 없어. 기분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그나저나 저녁 되니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네요. 딱 잘 가져왔네. 난 나한테 퍼주는 줄 알았네. 응? 나 못 퍼주는 줄 알았네. 넌 이거지. 빠르네 빨로. 순발력으로 먹고 삽니다. 여튼 그 뒤로도 한참을 더 마시다가 메조미가 놀아달라고 해서 놀아주는 중입니다. 나도 타고 싶어. 이 사람이 못하는 말이 없어. 옆에 보니 신기하게 생긴 놀이기구도 있길래 한번 태워줘봤는데 메조미 놀려먹기에 안성맞춤이네요. 계속 흔들다가 잠시 멈춰주면 자세를 고쳐잡기 위해 살짝 일어나는데 이때를 노려서 흔들어주면 좋아 죽습니다. 이 엄빠도 해주겠다며 올라가 보라는 메조미. 왜 이렇게 세요? 3단계야. 이거 꼬맹이가 흔들어도 굉장히 익스트림하네요. 여기 생각보다 인기가 별로 없네. 사람들 북적일까봐 일부러 늦은 시간에 다시 온 건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나 봅니다. 또 왔습니다. 이번엔 아침에 못해본 사격을 해보려 합니다. 너 총 잘 못 쏘지 않아? 아? 와, 오. 너 게임 못하잖아 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그거 아닌데. 오, 나 한번 써보고 싶어. 라고 하길래 줘봤는데 아이고. 한번 더 해볼래? 그리 메조미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메조미에게 맡겨봤는데 주몽의 후회가 아니라 주몽의 환생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피카츄 인형도 따내고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귀가했는데 조용한가 했더니 잘 자는 메조미씨. 아침부터 엄청 뛰어놀아서 그런지 지쳐 잠들었네요. 그렇게 메조미를 재우고 숯불에 넣어놓은 고구마를 꺼내서 먹으려 했는데 착각해서 고구마가 아닌 모아이를 꺼내왔나 봅니다. 석탄인가? 다음날 잠시 아침 공기 마신다고 혼자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어제는 이제 하루 종일 렌즈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안경을 안 가져왔어 라고 하며 김한혜를 속여보려 합니다. 참고로 안경을 끼지 않은 제 시야는 체감상 이 정도라 운전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닌 만혜씨가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초보 운전인 만혜씨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겠죠. 참 재밌겠다. 당장 하자. 카메라를 설치하고 한참을 기다리니 드디어 등장한 만혜씨. 아, 네. 라고 말하고 냅다 누워버리는 것을 보니 아직 운전을 내가 해야 하는구나 라는 자각은 아직 못한 듯 합니다. 아, 그럼 어떤 소리를 해야 되네? 이제야 상황 판단이 된 마네씨. 멘붕에 빠진 채 근처 안경점을 폭풍 검색 중인 마네씨 몰래 침대 밑에서 자연스럽게 안경을 꺼내 그대로 착용하고 그윽하게 마네씨를 쳐다봐 줬습니다. 내가 집에서 너 안경을 보고 왔거든. 아, 뭐야? 진짜 똑같아. 뭐야? 안경이 있다네. 아, 메조미가 이토록 승난 이유는 아빠 안경 2층에 있을 수도 있다고 2층에서 계속 안경만 찾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건 좀 미안해서 마이쮸 사준이 풀렸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숙소에서 나와 서커스장으로 향해야 할 것 같은 자동차를 타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능갯불 주유소에 세차하러 왔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사장님께 자초지정을 설명드리는 장면이고요. 뭘 하셔? 한 번에 안 젖을 것 같다셔. 아, 진짜? 뭐 아무튼 세차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이야, 깨끗해져라. 우와. 어? 사장님이 또 닦아주신다. 어지간히 안 지워지는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사장님이 뒤에서 묵묵히 계속 닦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끝난 인생 첫 자동 세차. 근데 잘 안 닦였나봐. 어, 안 닦였어. 아니, 사장님이 뒤에서 이렇게 진짜? 이 자리를 빌어 사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내려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죠. 아, 그러네. 이게 뭐야. 프라이드 레인보우 스펙트럼 에디션이 됐네요. 야, 여기 완전 이쁘지 않아? 다행히 메조미 마음엔 속든 모양이니 다음 손세차는 메조미에게 맡기면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프라이드는 행복할 겁니다.